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교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급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ritically, we've all committed to swiftly consult with each other in response to threats to any one of our countries from whatever source it occurs. That means we'll have a hotline to share information and coordinate our responses whenever there is a crisis in the region or affecting any one of our countries. 東シナ海、南シナ海におけ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をはじめ、日米韓3カ国を取り巻く安全保障環境、これは日々厳しさを増しています。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최고위원님, 어제 새벽 65분간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이게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세 나라는 지역 내 위협이 있을 경우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고 또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열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워낙에 그 북한의 도발이 심각해지고 있고요. 네.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이게 우리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또 월남전 이후로 사실은 전면적인 전쟁이라든가 오래된 국가 간 전쟁은 뭐 거의 사라진 평화의 그렇죠.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상시적인 전쟁의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북한은 늘 그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탄을 무자비하게 발사하고 있고 또 잠수함을 통해서 그 바다 밑까지 샅샅이 훑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 안보에 네.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한미일 그 안보 체제 또 한미일의 굳건한 방위 체제가 우리의 그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런 한미 정상들이 한미일 정상들이 정말 10여 년 만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여서 저런 그 한미일 선언을 한 것은 안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그 안보와 앞으로 우리나라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획을 끊는 네. 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한미일 공동성명에 당초 중국이 직접 거론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한미일은 예상보다 그 수위가 높게 중국발 위협을 명시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강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렇게 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대만 문제를 어떻게 거론하느냐 하는 것은 항상 한미가 만났을 때 또는 또 한일이 만났을 때 문제로 현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 때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얘기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것도 한미일이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새 정상이 얘기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과연 외교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건 논란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이 이렇게 만났다는 건 의미도 있지만 분명히 문제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세 나라씩 각을 세워서 대립을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익에 맞느냐 하는 문제, 고전적인 네. 문제는 계속해서 남는 거고요. 특히 한일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미국의 오래된 동아시아에서의 숙제였습니다. 네. 과제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이후에는 더 큰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미국의 어떤 과제를 이번에 풀은 거죠. 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외교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또 숙제도 기본적으로 남아있는데요.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기로 한 것이고 이것은 이미 예견이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단국가, 통상국가로서 과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아마 논란거리로 남을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의제에 오르진 않았지만 지금 기시다 총리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 간에는 이게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일본이 국제 기준에 적합하게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뭐 우리 정부로서 직접 막을 수 있는 물리력이나 또는 뭐 강제력은 존재하지 않죠. 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안전성이라든가 또는 국제 기준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쓸데없이 뭐 괴담이 퍼져서 우리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 국민들이 불안감을 계속 가지는 그러한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일본 아세히 신문이 한국 여권이 총선 전에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에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실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진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일본하고 외교를 오래 해본 경험인데요. 일본은 보면은 정말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이게 진짜 비밀이야. 이거 탑 시크릿이니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하는 것을요. 네. 언론에 슬쩍 흘립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일본의 보수 언론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신문이고 아사히 신문이 이 정도까지 보도를 했다 그러면은 이 근거가 없는 보도가 아닐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일본의 행태 그리고 일본의 특히 외교 행태 언론 행태로 봤을 때는 이건 진짜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누군가의 얘기를 슬쩍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톱에 있는 지도부의 톱에 있는 사람이 아사히에 슬쩍 흘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이 보도가 오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덫을 파는 겁니다. 네. 이거 오보면은 오보로서 뭘 해야죠. 근데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네. 이것은 사실일 것이고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 정부가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미 8월 말부터 방류하기로 만천하에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에서 뭐 총선 전에 방류해 달라고 굳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나요? 네.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일본의 비열한 외교적인 어떤 문제 또는 일본 언론의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뭐 다른 나라 정치권을 그 모욕하는 그런 행태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네. 그런 잘못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 최수근 상명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그 민주당은 지금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외압 등의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 박대령이란 분은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태도가 그런데요. 지금 이게 견책을 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이게 KBS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신고한다고 해서 그래 KBS 나가서 네 할 얘기 다 해봐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 문제는 이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령은 이것을 지금 공수처에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네. 뭐 특별하게 결정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지금 처음부터 잘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요. 이건 진실을 얘기하고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이것은 결국은 윤 대통령이 사실은 왜 대통령이 됐느냐고 따지고 올라가면 공정과 정의 때문에 됐는데요. 네. 지금 이 박정훈 대령이라는 분이 결국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 윤 대통령의 과거 모습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이렇게 다루면은 큰 코 다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이게 순수성을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네요. 뭐 과거에 이제 이런 수사를 맡고 특히 이제 국민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수사를 맡은 분들이 네. 그 지엽 말단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폭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권에 진출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여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식의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뭐 사실이고 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오히려 확대해서 네. 사실은 군 내부에서 해결하거나 군과 수사기관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이 네. 저는 뭐 박 전 대령이 나름대로 자기의 또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네. 정치권에서 이렇게 너무 뭐 왈가왈부할 뭐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얘기인데 이렇게 정치권이 접근하면 안 됩니다. 네. 박정훈 대령은 보니까 군인이고요. 더군다나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순수성을 자꾸 의심하고 물타기 하는 것은 정치권이 제대로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네. 봅니다. 고채순 상병 사망사건 특검을 포함해서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 민주당은 1특검 4개 국정조사를 지금 네.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모든 사안이 여당의 협조를 얻기는 만만치 않을 텐데 민주당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여당의 협조를 얻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나 지금 이게 지금 토탈 5개 아닙니까? 이거 말고도 네.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국회에 굉장히 많은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지금 윤 대통령의 실정 내지는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이건 국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여야 협의와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처럼 실정이 많은 것을 여당이 매번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 총알받이하고 방탄을 하고 이랬다는 것은 분명히 여당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윤 대통령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로서도 일단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있고 이 숫자에 아마 일단 압도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님,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공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양평 군청 뭐 처가 카르텔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그런데 이것은 2016년도에 있었던 그런 뭐 개인적인 뭐 범법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네. 뭐 이것이 카르텔이라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좌파 단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단체를 구성해서 국가 예산을 독점적으로 늘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국가 보조금을 받는 그런 카르텔을 형성한다든지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조가 특정 그 산업 전체의 공급을 차단한다든지 뭐 이럴 때 카르텔이지 개인적으로 자신이 그 개발 부담금을 조금 감면받기 위해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네. 그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카르텔이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저는 뭐 크게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뭐 네 가지 국정조사 이야기인데 사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 국정감사는 각 부처에서 지금 이런 모든 사안을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그 수사를 국민의 눈으로부터 조금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물타기 수단이 아니냐 뭐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대표 수사 관련 얘기하셨으니까요. 그 네 번째 검찰 조사 받았잖아요. 네.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서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깨맞춰 간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의 정치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연루된 사건들은요. 정치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민주당의 지도자들 중에는 사실 뭐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전부 돈 사건이에요. 그리고 뭐 과거에는 뭐 변호사법 위반이나 무고나 뭐 그냥 음주운전 이런 사건들이었고 이번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대장동 사건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북한의 과연 자신의 방북을 위해서 조폭 출신인 쌍방울로부터 돈을 그 북한에 지급하게 했느냐 뭐 그런 데에 있다가 이번에 백현동 사건은 사실 이 종상향을 통해서
업자에게 얼마나 이익을 주고 그 과정에 얼마나 이익을 취했느냐, 자신이 직접 취했는지 아니면 자신 후원회장을 시켜서 이익을 취하고 그를 통해서 선거에 이용을 했는지,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나는 한 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제 느낌은 아마 또 제3자를 시켜서 무슨 일을 꾸몄나 그런 생각이 들 뿐이지, 그게 뭐 검사가 무슨 정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 저는 입장은 직접 본인이 뭐 돈을 받은 어떤 술에 일른다는 혐의는 아니다, 지금 그런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검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제3자 제3자 수뢰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제3자를 시켜서 돈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자신의 선거에 뭐 돈을 쓰게 한다든지, 그것이 지금까지 모든 범죄의 유형이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돈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 상황처럼 끌고 가는 이런 그 내용이 사실은 그냥 자신이 예를 들어 이 객관적인 사실에서 나는 혐의가 없다, 나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화다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범죄를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정치적 피해자다라는 그런 어떤 정치범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논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앞선 조사에서 대부분 뭐 진술서로 가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일부 질의에 상당히 적극적인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극 소명한 것이다 이런 이재명 대표 측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해를 하세요? 저는 이 대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이제 수사를 가다가 보면은 진실과 사실도 중요하지만 검찰이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네. 가지고 또 기소를 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면은 지난번 조사 세 차례에 걸친 조사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많이 했다, 진술을 많이 하고 검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의외의 증거가 나온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전혀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않았던 증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 30페이지짜리 가져간 그 준비한 진술서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의외에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 짐작이 가는 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뭐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진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 가지 팩트들을 검찰이 현장에서 소환 자리에서 증거로 턱 내놓은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추측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로 영장 청구 빌미를 만드는 이 검찰의 말리지 않겠다 이런 전략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던데요. 뭐 이거 가지고 뭐 영장을 치고 안 치고가 결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네. 검찰은 스케줄과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그리고 시기도 대충은 지금 얼추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저는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요. 지난 대선 때 이 네거티브 담당, 그러니까 우리 후보에 대한 그 네거티브를 방어하는 역할과 네. 또 상대 후보 검증을 담당하는 총괄 그 전략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 관여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뭐 증거가 없어서 사실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이 백현동 사건은 아마 국민들에게 밝혀지면 지금까지 알려진 대장동 사건이나 뭐 또 대북 송금 사건과는 또 다른 류의 진정한 그 아주 그 저 전형적인 뇌물 사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그 뇌물 사건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나쁜 뇌물 사건으로 등장할 그런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또 추후 논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총선 얘기해볼게요. 지금 이번 총선 최고의 격전지 아무래도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여야가 뭐 수도권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인데 뭐 구체적인 목표치 얘기도 나옵니다. 뭐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전체 49석 중에 최소 3분의 1인 16석 이상, 민주당은 적어도 30석 이상의 의석을 목표로 한다는데 김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사실 목표가 3분의 1이라는 건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고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과반 네. 이상입니까? 아니 통상 여당이고 집권 초기인데 서울에서 49석 중에서 한 40석은 확보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시작해도 시원찮을 텐데 3분의 1을 얻겠다고 목표를 정했다면 저는 그 목표를 정한 분 자체가 그 전략을 수립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저 참 그 단순히 무슨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여론조사 수치만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나쁘더라도 실제 민심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은데 그것을 가만히 손을 놓고 여론조사 결과가 이 정도니까 여기서 한 20% 정도 더 얻어서 3분의 1을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빨리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분들을 교체하고 네. 새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 목표는 목표일 뿐 말씀하셨듯이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런데 모두 수도권 위기론을 얘기를 합니다. 여당은 뭐 인물난 얘기하고 야당은 뭐 검찰 수사 등의 변수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뭐 서로 지금 엄살을 부리는 건지 진짜 그렇게 보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서울하고 수도권은 약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재보궐을 하고 그게 1년 전에 있었고 또 그 1년 전에는 지난 6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참담한 성적표를 극복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엄살은 엄살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또 국힘당도 엄살 되게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네. 또 수도권을 보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인물입니다. 네. 인물하고 바람하고 구도하고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물 면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지금 우위에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19대, 20대, 21대를 압도를 했기 때문에 조직도 앞서가 있고요. 네. 바람과 구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해볼만 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따라서 서울하고 수도권을 조금 나눠서 보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서울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현재 그 보궐선거하고 6.1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요.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 이른바 친박 인사들이 배제된 직후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지난 뭐 광복절 구미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는데 공식 행보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까지는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만 외부로 공개가 되고 있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지금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친박을 주장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다 개개인이 각자 도생하는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과는 관계없다. 이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특별히 특정 개인을 위해서 선거를 도와준다거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역할을 위해서 정치 세력을 만든다거나 네. 총선에 개입한다거나 하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님, 한때 이게 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린 박 전 대통령의 동향에 뭐 정치권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계속 출마설 나오잖아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뭐 그냥 말통만 꽂아도 된다는 얘기를 지역에서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선거가 가까울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 기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공천을 받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더해지면은 아무래도 그 빛이 더 날 테니까 틀림없이 박 대통령한테 달려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근데 네? 어차피 이게 민주당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은 좀 덜 쓰는 편입니다. 네. 대구 경북 이게 국민의힘 전통 강세잖아요. 박 전 대통령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혹시 이제 보수 표심에 균열이 있을지 않겠느냐 이런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영향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네. 또 박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생각으로 외부에 비춰지느냐만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상당히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예컨대 어느 쪽으로 좀 표심을 모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생각이 이렇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